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고마워. 렌당? 렌당 치킨. 렌당 치킨. 이건 비프. 고기. 비프 치킨. 네. 아, 이건 치킨이래? 초이스 카페테리아? 어제처럼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초이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밥? 밥? 랜당, 코코넛, 이거 카코리? 이거는 계란 이런 거 같고 밥 있고 여기도 소고기, 이거 고추 소스 옥수수 튀김 같은 거 거예요? 아니 산 거 이건 생선 새우 생선 알 코리? 생선조림은 진짜 한국밥이에요. 한국요 맞죠? 한국요가 없어요. 맛있습니다. 그 안에 야채가 있어요. 부드러워. 우리나라의 매운 소갈비찜? 그런 느낌. 깨끗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에서 갖고. 네, 지금은 빠사르바르라는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 시장들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 한국의 BYC 느낌이 나고요. 주로 여성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복보다는. 이 시장이 네덜란드 식민지부터 1820년대부터 이제 생긴 시장이래요. 주로 옷가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천집 아니면 히잡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데가 많고, 신발 가게도 있고 시계 가게도 있고, 주로 한 거의 한 70-80%가 옷가게인 것 같아요. 여기 세일하는 게 뭐 다 25,000루피, 뭐 8,000루피니까 8,000원, 2,500원, 뭐 9,000원,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은 진짜 다 싸요. 오, 인도네시아 편의점에는 이렇게 과일도 팔고, 오, 도시락도 있네.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어? 판도 빨간색. 이거 사야겠다. 코리아 노. 코리아 노. 노. 응. 온리. 코리아에 없어. 없어. 응. 네? 아. 한국이 없어. 한국이 없어? 응. Any version and 1, 2, 3, 4 Favorite? Favorite is this. 네. 오. 하나. 인도네시아 누들? 인도미. 인도미? 인도미. 네? 그 스낵! 스낵! 예! 예! 예!
치킨 스탁 파우더? 치킨 스탁 네. 아, 랭갱. 랭갱. 귤이야, 귤 이거. 아, 인도네시아 전통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일단 시장을 다 끝내고 이제 카페를 갈 건데요. 지금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삼각대거든요. 시장에는 삼각대가 이게 짝퉁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음료수. 어, 딸기 사탕 맛? 딸기 사탕 맛? 은은한 아이스티. 은은한 아이스티. 타나미와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게 메뉴판인가봐요. 푸드도 있고. 여기 지금 카페 3층인데요 엄청 이뻐요. 이게 그냥 있고 여기서 뭘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어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뭔가 흡사 스튜디오 같은 느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밖에도 이렇게 있고. 일단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이건 초코 케이크 같고, 요거는 타르트? 타르트인데 위에 소보루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디저트, 갖가지 빵 종류 엄청 많아요. 빵이랑 이거 약간 팬케이크 같은 거. 마카로니 치즈, 이거 베이크빈 이건 생선인데 이거 맛있어. 이거 소세지 이거 구아바 주스, 사과 주스, 이거 열들, 그 다음에 뭐 수박이랑 구아바 메론 과일들. 이쪽에는 오믈렛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국수도 이렇게 바로바로 해줍니다. 이거는 치킨인데 이거는 이제 치킨이랑 감자. 이거는 안에 토마토고요. 이게 감자. 이게 이제 밥이에요. 어제는 제가 조식을 안 먹었는데 오늘은 오믈렛, 치킨, 이거 밥, 감자, 이거 생선? 소시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맛있는데. 자. 비올란가 봐. 솔직히 너무 맛있어. 이거 먹었어? 뭐? 여기 있었어? 난 계란이 너무 좋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트를 왔는데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거의 우리나라의 그 이마트, 홈플러스 막 이런 대형 마트처럼 큰데 여기 젤리 사탕 과자 천국이에요 진짜. 젤리 앤 초콜릿. 에휴. 젤리빈. 아, 젤리빈. 와, 어묵, 어묵들이네요. 와, 종류가 진짜 많네요. 아, 생선. 여기 생선도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마트보다는 큰 것 같아요. 어우. 닭발. 불대 과일들이 너무 많아. 여기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과일 천국 같아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마트에서 나 딴 거는 다 몰라도 난 진짜 여기서 과일은 한국에 못 가져가니까 난 그게 너무 아쉬워. 과일이 다 맛있어 보이는데 못 가져가. 땡큐. 이게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래요. 이게 맛이 산락이랑 어저께 먹었던 산락이랑 비슷해요. 맛이
비슷한데 이게 약간 더 심한데 맛도 더 있어요.